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주민연구실과 김영진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주민연구실과 박혜연 주무관입니다. 다양한 자랑거리죠. 오늘은 관제센터의 자랑거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관제센터가 좀 자랑할 게 많나요? 아우 많죠. 네, 많죠. 아, 세 개밖에 안 나왔네. 기회를 드릴까요? 네. 스마트로 삼형식. 네. 마음에 들면 기회 드릴게요. 자, 스! 스마트한. 마. 자, 돌려주세요. 아,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어떡하죠? 한 번. 그 이행시 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행시. 자, 세. 세종시에는 종. 정말 멋진 것들이 많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세 개라니. 그래도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랑거리는 뭔가요? 네. 우리 시는 스마트하다? 뭐가요? 저희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스마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실까요? 같이 가보실까요? 자, 이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시의 3,500대의 CCTV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CCTV를 통해서 저희 세종시 전역을 이제 관제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수집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세종앤이라는 어플을 통해 이제 시민에게도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랑거리는 뭐가? 두 번째 자랑거리요? 세종앤 서비스가 있는데요. 세종앤 앱 서비스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세종앤 앱 서비스입니다. 우선 생생버스라고 해서 저희가 버스 정류장에 가야 뭐 버스 출도착을 알 수 있잖아요. 세종앤 앱에 들어오시면 버스 출도착 정보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버스 타러 가기 전에 그럼 버스가 맞춰서 나갈 수 있거든요. 집에서 얘가 몇 시에 오는구나 딱 가면 버스가 딱 와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자랑을 하자면 민원인 대기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청의 민원실에 여권을 발급하거나 몇 권을 교부하거나 할 때 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실시간이라서요. 와서 사람이 많을 때 좀 피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가서 얼른 발급을 받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 지금 몇 명이 있다, 10명이 있다, 20명이 있다, 복잡하면 혼잡하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맨 위에 제일 중요한 게 안심, 이건 안심 기능인데요. 안전을 위한 안심의 기능인데, 이게 안심의 기능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위험할 때 그걸 누르면 도시통합정보센터 연결이 되고 그 주변에 CCTV 카메라가 나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전화 연결이 되고 통화를 하면서 저 위험합니다, 구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경찰이나 소방에 연결을 해드릴 수 있고요. 세종시 내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전국 최초가 있습니다. 뭘까? 최초? 네, 뭘까요? 스마트시티? 아닙니다. 그것도 처음이지만 전국 최초로 사족보행 로봇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족보행 로봇 아세요? 사족보행 로봇은 저희 세종시 이응다리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거나 위험한 사항을 감지해서 저희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연결을 해주고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세종시의 안전을 지키는 사족보행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자, 오늘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자랑거리를 들어봤는데 네. 한 50개 되죠?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랑하시면서 어땠습니까? 네. 아,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더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게 해야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세종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시민의 안전과 이제 직결되는 이 관제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더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세종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각오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자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